시작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속 숨은 재밌는 채널을 왜요? 왜 웃어요? 잘한다 이제. 네. 와, 나 너무 놀랬어 방금.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속 숨은 재밌는 채널을 찾아드리는 두 남자의 채널 흥신소 유피디입니다. 양피디입니다. 오늘 노래하는 채널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춤을 준비했고요. 저 오늘 이제 노래 채널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제가 진행자 역할, 오늘 게스트 네. 역할이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대본 큐카드도 또 준비를 또 해봤고, 큐카드 한번 보실래요? 아, 나 너무 상처다, 진짜. 흥신소 노래방 흥노 첫 맞아요.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양피디님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또 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나오셨다고. 네, 맞아요. 사실 네. 정말 많은 사연이 있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이제. 힘들어 이제. 채널 소개해주세요. 제가 가져온 채널은 오늘 우리 같은 일반인이 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좀 더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노래 채널을 찾는 게 어떨까 이래서 찾은 채널이 맞춤식 보컬 트레이닝 조쌤의 EVP. 구독자는 607명이고요 607명. 최근에 올린 게 4일 전이고 그리고 7개월 전부터 제가 약간 인상 깊게 봤던 점은 이분이 옛날에 노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던 분이었대요.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남들도 고쳐주고 싶어서 연습을 해서 노래를 잘하세요 지금. 말을 많이 하는 이분이세요. 이렇게 하죠. 좀 더 좀 징그러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여기를 깊숙이 눌러서 이렇게 벌려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아파. 주의점은 처음엔 아마 아프실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되게 약해. 스트리밍인가요? 그 다음에 뭐 후두를 내리는 방법. 아, 이거 아니에요? 노래를 한번 해보면서 이 채널이 정말 저희에게 유익한가 한번 테스트, 저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 날 다시 좀 많이 느려서 질까봐 혹시 내일이면 알게 될 수 있을까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겠지만 널 사랑해 이것만으론 안 될지 자, 이렇게 노래 양피디님 노래를 또 들어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하고는 완전 자 다른 사람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노래방 간 것 같았어. 너무 즐거웠어. 그러니까요. 노래 잘 부르는 법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노래방 가기 전에 꿀팁 보고 가가지고 애들 발라주자고요. 있고요. 나 신났어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채널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춤 채널을 준비했고요. 댄정. 댄정. 네, 댄정이라는 채널이고 구독자는 479명. 오. 그리고 첫 영상을 10개월 전부터 올리셔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올리셨어요. 재생 목록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정스 블로그, 정스 댄스 비디오, 정의 한 달 프로젝트. 네. 궁금하다. 정의 한 달 프로젝트를 제가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학원을 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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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뭐야, 너무 잘하시잖아. 그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나 그 SNS에서 되게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펭수. 노래. 펭수, 펭수. 아무 노래 챌린지. 알죠, 알죠. 아세요? 이미 해봤죠. 아무 노래. 아무 그쵸. 노래. 아무 노래. 아무 그쵸, 노래. 그쵸. 그분밖에 기억이 안 나. 아무 노래. 아, 잘하신다. 아무 노래. 아무 노래. 그럼 바로.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안 해봤어요. 보기만 했어. 아무 노래. 아무 노래. 네, 유튜브 속 숨은 재밌는 채널 찾아드리는 두 남자의 채널 흥신소.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제 자유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